강서구는 지난 8일 구청 1층 로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황금자 할머니 10주년을 기리는 추모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로 고된 삶을 살면서도 폐지를 주어 환돈과 정부 지원금을 모은 전 재산 1억 7천만 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난 할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추모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기부로 세상을 밝히고 별이 된 황금자 할머니를 주제로 할머니가 입으셨던 한복과 놀이개, 지팡이 등 유품과 일대기를 담은 사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는 내용의 유언 증서와 강서구민상 대상, 국민훈장 동백장, 세상을 밝게 만든 백인 등 각종 상패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할머니의 양아들 김정환 과장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하늘로 떠나신 지 10년이 되었지만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또렷이 생각난다며 평생 고된 삶을 보내셨지만 아픔을 나눔으로 승화시킨 할머니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할머니께서 겪으셨을 핍박과 고통, 평생의 한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라며 황금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전통, 인물 등을 발굴하고 계승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할머니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이번 작은 전시회는 강서구청 로비에서 오는 4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